있어. 네. 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는 그것은 시작됐는데 고대 그리스의 네, 아테네에서 시작됐죠. 이게 뭐냐면 스테이트 하면 국가를 하자, 국가. 주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하잖아. 그러나 이런 타입의 민주주의는 다르죠. 뭐랑 달라? 대부분 때문에 현대민주주의와. 현대민주주의와 다르죠. 예를 들면 뭐 하는 반면에 이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는데 모르겠어. 시민들로 이루어진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네, 투표할 권리. 권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들과 노예들, 아테네 노예들은 모덴과 배제되어진 거죠. 뭐로부터? 참여하는 거로부터 배제되어진 거죠. 또한 퀄리파이드 뭐부터? 퀄리파이드가 뭐죠? 퀄리파이드 하면 자격이 있는, 자격을 갖추는 얘기야. 자격이 있는 투표자들은? 자격이 있는 투표자들이, 모든 투표자들이 시간을, 투표할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500명의 시민으로 된 의회가 모덴과 어포인티드 선정했다. 선정 지정되어진 거죠. 근데 모에서 지정된 거야? 네. 뭐 추첨으로, 로터리 추첨으로 네 지정된 거죠. 1년 동안 투표하도록 네, 지정되어진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이랬던 거죠. 좋았다는 거 같죠? 네, 답을 볼까요? 아무튼 좋다 나쁘다는 그러면 애매하겠다. 그러나 어쨌다는 얘기야? 뭘까? 템포럴 D번. 일시적인 D번 아니에요? D번? 사람들은 자유가 있었죠. 참여할 선거에 참여할 자유가 있었다. 아까 그러지 못한다고 했잖아. 삐삐삐삐삐 B번? 500명의 의회가 아 A구나 A 모든 사람이 허락되진 않았다 투표하도록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배제된 사람이 있었다. A번 일시적이진 않지 않나 근데 데모크라틱 A번 그럼 답이 데모크라틱? 그러시? 그러니까 데모크라시가 민주주의잖아. 그럼 데모크라틱은 보통 형사적 민주적인 이런 뜻이겠죠.